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가라앉은 분위기를 수습하고 두세 달 뒤쯤에 있을 당대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야당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포기한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총선 참패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지 18일 만에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분입니다. 공정하게 또 전당대를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오선 의원을 지낸 황 고문은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 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황 고문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 입장을 신속히 정리하고 안정을 찾도록 힘을 쏟겠다며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세 달 뒤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론 무난한 인선이란 게 당내 중론인데 당원 100%인 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변화와 혁신을 포기한 인사라며 비판했습니다. 총선에서 확인한 따끔한 민의에도 변화나 혁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니 직무유기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다른 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인데 당을 구해보겠다고 몸 던지는 사람 없고 있던 사람도 뒤로 빠진다. 선수 교체 없이 옷만 갈아입혀 다시 뛰게 할 순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벌을 받아야 할 뿐이지 상 받을 뿐 아니다. 솔직하게. 친윤계가 내세우는 힘 있는 원내대표론이 총선 참패 책임론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